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6시 4구역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이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광명뉴턴입니다. 제 옆에 광명뉴턴 담당자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명 투자지킴이 김태환 과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저희도 얼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즘 제일 바쁘신 분 중 한 명인데, 광명이 요즘 엄청 핫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지 좀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문의세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 프리미엄 가격도 뭐 4천에서 5천 떨어진 구역들도 있었는데요. 현재 광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 현재 전반적인 구역들 프리미엄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의에 대한 건수도 기존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할 정도로 현장에 있는 부동산들이나 저희 투미 부동산 모두 바쁜 실정입니다. 뭐 자신감이 그냥 뿜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광명이 엄청나게 많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광명 같은 경우는 바로 일전에 제가 직방TV 나갔었을 때도 투자 추천 지역 5군데 중 하나로 광명을 꼽았었어요. 그게 이유가 뭐였었냐면, 우리 코로나 사태가 발발됐었을 때 조정이 된 지역이고 안 된 지역이 있었는데, 광명은 조정이 된 지역이었었고요. 무려 투자금이 5천도 넘게 떨어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지금 광명 저평가됐다, 들어가시면 좋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광명뉴턴 가격이 이전 코로나 이전 가격을 회복한 것에 넘어서 더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전 가격보다 더 넘어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또 가격이 또 비싸다 하면서 좀 주춤하고 그러진 않나요? 네, 사실 이렇게 문의가 많아진 지 한 2주에서 뭐 많게는 3주까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프리미엄 가격이 높아졌지만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명 뉴타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주변 아파트 가격이 현재 7억 5천에서 8억인 것에 대비해 광명 뉴타운을 매수하게 되면은 25평 기준 약 6억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또 고평가가 아니라 사실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거래가 되게 많이 된다 했잖아요. 좀 자랑 좀 해봐 주세요. 요즘 얼마나 거래 많이 하셨나요? 얼굴 보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 주만 해도 10건 넘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광명 뉴타운의 뜨거운 시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광명 뉴타운이 지금도 굉장히 뜨겁다, 현장에서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거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투미 부동산이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제일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다른 데들도 거래가 쭉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광명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광명 담당자분 얼굴 보기 어려운데 바삐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았고요. 그래도 우리가 현장 얘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정보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광명 뉴타운 진행 단계 요즘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달라진 게 좀 있는지. 사실 광명 뉴타운의 대부분의 구역들이 관리 처분 인가가 났거나 혹은 이주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대가 4억 미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광명 뉴타운에 대한 진행 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12구역은 2월 달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요. 그리고 1구역 같은 경우에 3월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또한 지금 1구역과 광명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역들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한 10구역, 현재 14구역은 일반 분양 진행 중이고 2구역과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광명 뉴타운 전반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또 광명 뉴타운 포인트 하자면 2만 5천 세대의 대단지다. 그리고 사실상 서울과 바로 인접한, 사실상 그냥 지역번호도 02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공의를 쓰고 있는 사실상 준서울의 위치 광명뉴타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미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광명뉴타운 아직 늦지 않았다,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광명뉴타운은 첫 번째 안정성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자체가 70% 이상 진행된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지적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7호선을 이용을 하신다면 30분에서 40분으로 고속버스 터미널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만큼 강남의 접근성도 우수한 데 비해서 실제 투자금은 4억대 미만, 3억대에서 4억대 25평을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3억대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정적인 구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광명에 대한 사랑이 넘치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광명뉴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뚜미! 시청자 여러분들도 광명 좀 생각만 하다가 진짜 생각 좀 더 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명의 스타트는 이제부터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우리 김태환 과장님의 설명 잘 들어보았고요. 광명뉴타운에 대해서 보다 관심 있으시면 여기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재개발 지역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투자지킴이 김태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